あ。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호주에 이어 일본 차트까지 휩쓸었습니다. 일본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은 주간 앨범 차트에서 37만 6천 장 넘는 판매량을 올리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건 2016년 일본 정규 2집 뉴스를 시작으로 통산 다섯 번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세계 5대 음악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5개국 앨범 차트 정상을 석권했는데요. 이런 기록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팬덤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学べる 한국어 講座를 見てみましょう. 今回は 세계, 일본어로 세계를 의미しています. 세계의 세というのは 韓国語でせで、世界の海は韓国語でげと言います。なので例えばスポーツ界というのはスポーツゲスポーツゲと言います。それでは最後に今日の動画の中から出てきたせげという表現を見てみましょう。방탄소년단은이로써세계5대음악시장으로꼽히는방탄소년단은이로써세계5대음악시장으로꼽히는이런기록은방탄소년단의세계적팬덤이이런기록은방탄소년단의세계적팬덤이